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오늘은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AW 모델들인 아카데미 AWM, 토이스타 L96, 도쿄마루리 L96, AWS 모델들을 제품들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AWM과 토이스타의 L96 모델을 비교입니다. 위 모델이 토이스타 L96 모델이며 아래 모델이 아카데미 과학 AWM 모델입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경우는 도쿄마루위의 L96 베이스 카피이며 토이스타 L96은 APS2 타입 기반의 카피 물건입니다. 아카데미 과학 AWM 모델은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전형적인 AW 베이스 저격총의 외형입니다. 기본으로 같이 구성품으로 있는 장난감 스코프 대신 AC5G 레플리카를 장착했으며 기본 양각대를 장착해 놨습니다. 마루이제 물건처럼 실제 위치에 실제 탄이 들어가는 탄창이 장착됩니다. 포복 조절은 총 하부에 있는 다이얼로 가능합니다. 측패드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노포드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작동이 됩니다. 접이식 괴물판도 작동이 됩니다. 다만 연결 부분이 플라스틱이라 조금 불안한 점은 있기는 합니다. 안전장치도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토이스타 L96의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측패드 높이 조절은 몰드입니다. 탄창은 APS2 카피 물건답게 실제 위치가 아닌 핸드가드 쪽에 장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톱업은 탄창 앞쪽을 통하여 육각나사로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격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AWM 모델입니다. 다음은 토이스타 L96 모델입니다. 자, 다음은 원형 베이스가 되었던 마루이 L96과 비교입니다. 위가 아카데미, 아래가 마루이입니다. 둘 다 전형적인 AW 저격총의 외형이며 실제 탄창 위치에 탄창이 장착되는 형태입니다. 아카데미와 다르게 통짜 발일이며 호법 조절 방식은 동일합니다. 스톡을 제외한 리시버는 대부분 메탈입니다. 측패드는 조절이 가능하나 육각나사로 조절해야 하며 모노포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창은 메탈이며 장착하기에는 조금 에러가 있으나 아카데미와 마루이 서로 호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카데미 AWM의 타사 탄창들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탄창 호환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사용 탄창은 아카데미 순자 탄창입니다. 자, 순전 탄창인답게 호환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웰사의 MB4412 탄창입니다. 처음에 장착할 때 좀 뻑뻑한 거하고 그리고 이 차징하다가 이게 조금 피타에 한 번씩 걸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막 내부 고장날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는 작동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마루이제 탄창을 한번 탄창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전 자체 아주 잘 됐고요.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호환성 자체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마제 L96 탄창입니다. 네, 조금 장전하는 게 빡빡했었는데 그래도 무난히 장착됩니다. 작동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AWM 모델과 토이스타 L96 중 어느 제품을 더 추천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점을 기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리얼리티와 기믹을 위한다면 아카데미, 실린더 용접에서 오는 더 높은 성능을 원한다면 토이스타가 다소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아카데미도 이너바레 교체와 실린더 헤드 교체 등 어느 정도 튜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데미 AWM 모델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목걸이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에어스피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